어떻게 봤어요? 지금 어머니 고민이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게, 그러니까 되게 공감이 좀 가는 게요. 네. 좀 다른 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마라톤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님이? 네네. 그때 근데 주말마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외로워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랑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또 이제 등산으로 바꾸셔가지고 등산을 같이 다니세요. 아, 같이? 그건 다행이다. 네. 네. 그래서 되게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쇼리는 저기 쇼리 아니고 쇼리 형은 완전 다르다 느낌이. 자, 한 분씩 일단 고민이면 고민이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되겠어요. 고민이다. 고민 엄마 입장에서 너무 고민이죠. 네? 사실 고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상도 못하고 보는 거거든요. 고민이다. 자, 두 분. 삼촌. 부인의 고민이니까요, 그렇죠? 이건 부인의 고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여행 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그렇죠. 남아있거든요. 또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런 많은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남기고 싶으실 텐데. 맞다.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머님의 정말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상추 얘기 들으니까 어머니 진짜 추억이 없네요. 온 가족이 함께야. 예. 자, 고민. 아직 외로운 우리 어머니의 소리입니다. 어장관리 부자. 자, 정말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자, 현재 이런 짐승이 어머니가 지금 혼자 계세요. 혼자. 예? 자, 여러분 털을 좀 생각해주세요. 털. 아니, 예. 털이 이거를 못 이긴단 말이야? 자, 오! 자, 3, 2, 올라간다. 1, 네. 아! 아까 그 노래의 가사를 좀 개사해서 본인의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내가 만약 1억 원이 생긴다면 쇼리 오빠 유혹할 거야 이야. 쇼리 오빠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공포 영화하는 남편에게 예. 남편분 너무 대단하세요. 저는 머리 감을 때 뒤에 뭐가 있을까 봐 무서워서 발로 뒷발질하면서 머리 감아요. 남편한테 얘기해줘요. 이건 먹고 분이 써주셨네요. 얘기해줘요. 공포영화 남편 보시고 전 공포영화 보다가 너무 놀라서 앞사람 뒤통수를 쳤어요.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그래서 자는 척했습니다. 그럼 자는 척. 하얀 별륜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 벌어진 줄 알게. 예, 공포영화 남편. 예. 옛날에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 너무 무서웠는데 형이 장난으로 자기 다리를 딱 잡으면서 내 다리 내놔서 너무 무서워서 무릎으로 얼굴 팍 쳤대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좀 참혹하다고 형이랑. 네 명이서 먹었는데 너무 회가 남았어요. 본인이 잡은 물고기를 보내주세요. 네 명이서 드셨는데 회가 남았대요. 정국민재랑 1등. 이런 짐승이 87%. 1등을 차지하면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